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이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세 번만 하시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셨나이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복을 이어받게 하셨나이다. 복을 이어받게 하셨나이다. 복을 이어받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창조되었음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복을 주더라. 복 받으세요. 이것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복의 만분의 일, 천분의 일, 백분의 일 중 그 하나, 그 하나를 적절하듯 주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그러니까 복을 이어간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에게 있는 모든 복을 우리 모두가 취하게 되는 상속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큰 회사가 있어. 사람들이 그를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자기 자신의 기업을 이제 이어받게 하더라. 제가 이제 정말 자격이 없는 셋째요, 자격이 없는 보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그 아들을, 그 보내자를 정말 마음에 두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더라. 여러분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 일부분을 띄어서 아, 나 복 받으라 라고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신을 부르실 때에 아나 복 받으라 라고 자격 있는 복의 일부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 10만분의 1인 그 일을 정말 이제 여러분의 자신에게 적절하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제물이 되신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절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기승전결을 통해서 그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시작된 그 이야기들이 마침내 이제 익어가고 숙성되어지고 마지막 그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너희가 알라. 할렐루야.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되게 하시고자 하심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을 보시겠어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 366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부터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시작. 상속자가 한 번 더요. 소망, 영생의 소망을 따라. 시작.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따가 사라져가는 이와 같은 낡아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는데 내일은 없는, 내일이 있겠다고 말하지만은 내일이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으면 내일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내일을 취하였으면 오늘과 장차가 여러분 나의 소유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임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까지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영생의 소망을 따라. 9절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이쁘다. 이 말이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나의 반석이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야말로 내 삶의 이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이어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이라는 게 인간 안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피조물 안에 존재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그 모든 동물들이 자기 앞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이와 같은 이제 권리를 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과실을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그의 그 이제 괴기 앞에서 무너져버려서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복을 이제 낡아져가는 것이다, 없어져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십조, 그렇죠? 한국에도 그의 그 개인 재산이 십수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병원에 들어 누워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식물인과 같은 그에게 십수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자녀들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법정으로 불려당하고 검찰로 불려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그에게 있는 처분 일본에서 돌아오니 안 돌아오냐는 여러분들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요, 복이 아니라 화근이요, 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복은 인간 안에 있는 만들어진 복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피조된 복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인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믿어지기를 위해서 충원합니다.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창조된 창조세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자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사람들은 자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를 항상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상대적 절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이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와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이냐, 과연 그것이 진실한 것이냐, 자신 안에서 의심을 먼저 해보는 사람들, 먼저 거절부터 하는 자들,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자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부르시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도 찾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되 복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그 복은 피조된 복이 아니라 만들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3장 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장. 자, 9절입니다. 9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할렐루야.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자녀가 복을 받긴 하겠습니까? 나에게 그와 같은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내 자신의 어줍잖은 판단, 내 자신이 항상 헛발짓하고 있는 삶을 살펴볼 때 과연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자녀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속에서 이제 항상 무시해 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자를 성경은 말합니까?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따라 부르시지 않냐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이 어찌든지 간에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가난한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서 정말 죄인에게서 그 이제 전과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익수저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이제 투명인과 같이 무시당하는 자로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 자기를 이 시간 부르셨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냥 따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죄로 인하여 시작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와 같은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걸어갔어요.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고통으로 느끼면서 걸어갔어요. 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며 벗어 제낄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그들의 육체의 수명이 끝나는 날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사람은 죽는 것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우리는 빈손으로 왔을지 모르지만은 돌아갈 때는 복을 가지고 가는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빈손으로 돌아갈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시작. 영원한 기업을 가질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간다고요? 그 인생이 쓸모가 없는 인생이죠. 수고했지만 빈손이니까, 노력했지만 빈손이니까, 애썼지만 빈손이니까, 발버둥 쳤지만 빈손이니까, 가슴이 시커멓게 터질 만큼 쫓아다녔지만 빈손이니까, 그 인생이 빈손이니까 말입니다. 그 인생이 다 헛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와 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개 숙이고 걸었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전쟁국에 있던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 그 저주 가운데 끙끙거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는 이제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여 자기 삶에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포기된 이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고. 한번 하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전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 자식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정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명절날 돌아오지 않아요. 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가장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년이 돼서 자식이 안 찾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시죠. 디도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없어요. 자랑할 만한 행위가 없어요. 내 자식들이 나를 이제 늙었다라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깨우지도 않아요. 정말 뭔 일이 있을 때 불러주지도 않아요. 나를 불렀지만은 나는 그 가운데 이제 있어서 투명인가처럼 간지 온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깥쪽 구원하실 때 죄로 인하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게 에? 죄로 말미암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누가 없구나 말이지. 너는 정말 불의하구나 말이죠. 너는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너는 해의에 찢을 수가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너 같은 자를 어디다 쓸까? 너를 어디다가 이용할 수 있을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함으로 인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으로 인하여, 부르심으로 인하여. 다시 읽죠. 다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 안에 있는 피조물 안에 있는 만들어지고 정말 창조되었지만 처음에는 아름다워요.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낡아져가는 것이고, 정말 낡아져, 정말 옷도요 계속 낡아져가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 때문에요 교인들에게 조금 신선하게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목 있는 데가 다 너덜너덜해지는 느낌. 여러분들 그거 좀 연구해가지고 10년 동안 입어도 안 낡아지는 재료, 예,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예, 낡아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말고, 피조물 안에 있고 인간 안에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맛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가졌지만 집어 던져버리는, 필요 없어서 낡아지기 때문에, 없어져 가기 때문에, 짐이 되어서 오용이 되어서 자기 삶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집어 던져버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는 걸 부르셨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저가 내게 대해서 욕을 하니 나도 저에게 더 큰 욕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가 내게 대해서 정말 계산하며, 저가 내게 대해서 이제 방해를 하며 발목을 잡아 이와 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나는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보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이야 복수의 연장입니다. 복수할지 알아야 남자고, 복수할지 알아야 인간이고, 이는 이요 눈은 눈이요, 저가 이를 뽑으면 이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가 눈을 뽑아버리면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주께서 말합니다. 그것을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끝내버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시고 이러시기를 복을 빌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해를 끼친데 복을 빌어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는가. 저가 내게 대해서 이와 같이 악함으로 인하여 나를 넘어뜨리게 했는데 정말 내 옷이 젖고 내 삶이 상처받아버렸는데 내 인생이 좌절하고 열등함으로 천정근근한 그 긴 세월은 어디서 보상을 받고 그것은 어떻게 내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회복됩니까? 그 젊음이 회복됩니까? 그 열정이 회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복을 빌으라고 이야기한 것. 복을 빌으라고. 복을 빌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복을 빌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임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전혀 다른 삶이요. 전혀 다른 삶이라 이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날을 보게 돼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날을 보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날을 사모하시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거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욕은 욕으로 정말 그 이제 그 고통을 가해주는 자에게 배나 도대는 고통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잠자리가 그래야 내 다친 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그래야만이 내 아내에게, 그래야 내 자식 앞에 남편 닦고 아버지 닦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회인 닦고. 정말 그들의 삶에 이와 같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말합니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 안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날 보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생명의 날 보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바꾸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삶이 새로운 생명의 산 안으로 이끌림을 받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이제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존귀한 반열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복은 사람 안에 있지 않았고 이 복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이 복은 만들어진 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임을 아셔야 되는데 이 복을 우리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다. 중보자가 되셨다. 네? 자, 히브리서 8장이요. 히브리서 8장. 네? 히브리서는 아까 보셨던 대로 앞으로 가시다 보면 있어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은 항상 모형만 섬기는 거예요. 실체는 보지도 못하고 실체는 소유하지도 못하고 실체는 갖지도 못하는 항상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치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모세는 그림자를 섬겼어요. 그러나 6절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간 안에 있는 만들어진 피조된 복을 중보하시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영원하심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가 중보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피조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었지매 복임을 아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중보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허물어뜨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같은 이제 장막을 허물어뜨려 버리라고 하는데
율법 안에서 무너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무시합니다. 야, 당신 누구냐고. 왜? 당신은 가난한 사람, 당신은 죄인,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당신은 늙어가는 사람,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있는답니다. 라고. 예.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것 때문에 예수가 중보자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신을 전도해 오신 거예요. 불러오신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중보자 말입니다. 중보는 뭡니까? 중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매수자와 매수자, 매도자를 연결해 주는 자. 그래서 그 매수자로 하여금 그 매도자의 것을 이제 상속받았어요. 그 아닙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뭔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가졌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중보자. 세상의 중보자는 법정 수술을 받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자기 자신이 피 흘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내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중보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당연히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